여러분들은 모험 좋아하세요? 모험? 모험. 네. 모험. 모험. 이 나이 되면 모험 안 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조용히 있고 싶지. 도전도 필요 없어. 맞아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네. 자칫하면 그냥 다친다고 주변에서도 말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건 제가... 말이 안 돼. 왜요? 매 순간이 모험 아닐까요? 네. 아, 그렇죠. 네. 제가 모험을 얘기한 이유는요. 다들 예상했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전시가 바로 모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험, 나의 선택이라는 주제의 전시를 하고 있는 헤르난 바스에 대한 얘기고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헤르난 바스, 요즘 가장 핫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헤르난 바스. 네. 예. 헤르난 바스. 미국에서 젊은 나이에 주목받은 작가셨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헤르난 바스는, 26살 때, 네, 2007년인데요. 루벨 컬렉션이라는 중요한 전시회 개인전을 가졌고요. 세계적인 이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품을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르난 바스가 왜 젊은 시절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헤르난 바스 작품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특히 왜 모험 나의 선택이란 타이틀이 참 심오하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 헤르난 바스의 2007년 초기작부터 팬데믹 시대 이 아래에 제작된 작품 20여 점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헤르난 바스한테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고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헤르난 바스의 작품을 만나러 떠나는 미술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네. 헤르난 바스, 모험 나의 선택. 사실 모험 나의 선택이라는 저 전시 제목은 90년대 유럽 영미권에서 유럽을 포함한 영미권에서 많이 주목받았던 문학의 제목에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네. 저기는 이제 헤르난 바스가 영감을 얻은 책들, 뭐 신화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아, 정말 저거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뭐 저기 환상 동화지 우리나라 이제 언어로 번역된 것도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뭐 노인과 바다와 같은 그런 소설들. 아. 네. 이야, 이 사람의 이름이 인생을 다 들여다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K 큐레이터 이장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큐레이터님, 이번에 소개할 전시는 헤르난 바스, 네, 모험 나의 선택이라는 전시인데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 네. 헤르난 바스는 78년생으로 미국 마이애미 출신입니다. 아, 그리고 쿠바 이민자 2세이기도 하고 성소수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모험을 주제로 그린 24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네. 헤르난 바스는 젊은 나이에 현대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놨다고 알려진 작가인데요.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네. 작가는 원래부터 이제 성소수자였다 보니까 혼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았는데요. 네. 그렇게 작업을 하던 와중에 26세의 나이에 세계적인 비엔날레인 휘트니 비엔날레에 소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치 갤러리, 그리고 빅토리아 미로와도 같이 일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30대가 되기도 전에 루벨 컬렉션에 아주 네. 중요한 컬렉션으로 소개되게 됩니다. 루벨 부부 컬렉션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작가는 반드시 뜬다는 네. 미술계의 확신이 있는 그런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록 어린아이지만 일찍이 미술의 플랫폼 위에 올라온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휘트니 비엔날레는 세계 3대 비엔날레 중에 하나고요. 휘트니 미술관, 네네. 미국에 있는 미술관에서 경년제로 열립니다. 그리고 루벨 컬렉션은 그 루벨 부부가 만든 그 미술 애호가들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컬렉션을 많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그 네. 그림 소장자예요. 네. 그리고 사치 갤러리나 빅토리아는 세계적인 또 갤러리입니다. 영국에. 작가는 고전 문학이나 음악, 시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본인이 습득한 어떤 간접 체험한 스키마들을 본인만의 회화적 내러티브로 새롭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화면에 구성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종의 그 스키마, 도식, 우리말로 하면 도식인데 자기만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제 이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리지널 네. 스토리가 어떤 건지도 알아보는 재미도 있고. 네, 그러면 헤르난 바스가 저희에게 던져놓은 모험에 같이 동참해 보실까요? 동참하시죠. 네. 야. 제목이 근사하네요. 저렇게 사실적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좀 큰 작업인데요. 네. 항상 그 소년이 등장을 해요. 네. 여자는 없어요. 아. 그 소년이 등장을 하고요. 그 소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라는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그렇죠. 작품마다 아주 뜨겁게 투영하고 있다는 게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에요. 네. 약간 삐딱하게 위로 든 게 약간 반항적으로도 보이고 이거 네. 어떤 작품이에요? 아, 네. 작가가 이렇게 대작으로 그린, 야심차게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영국 출신의 로스앤젤레스를 잘 그린 작가. 로스앤젤레스 잘 그린 작가? 네. 아, 누구예요? 호크니? 누구? 데이비드 호크니? 호크니, 네. 아, 영국 하면은 뭐 무조건 호크니죠, 현대 화가 중에. 아, 호크니? 네네. 네. 호크니는 가장 로스앤젤레스적인 풍경을 수영장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그게 유명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 헤르난 바스는 본인이 좋아하는 호크니처럼 자기는 플로리다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플로리다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크니에게 비견할 만한 작품을 만들고자 이렇게 큰 대작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저희가 플로리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뭐 바다. 네. 밝은 태양. 그다음에 디즈니 월드도 있죠? 네. 네네. 그리고 셀러브리티들의 별장들. 아, 굉장히 화려하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봤을 때 얼핏 보면 이 화려한 색채 때문에 뭔가 환상적인 내러티브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헤르난 바스는 이 남자는 출신의 사실 그 제임스 딘을 빌려온 제임스 거예요. 제임스 딘? 네네네. 느낌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약간 반항적인 표정이라든가 네. 네, 그걸 상징적으로 차용을 한 겁니다. 저 가짜 그 플라밍고 장난감들, 덫에 걸린 플라밍고, 망가진 자동차 세부 소재들이 이민자들의 그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의 제일 남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르난 바스의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쿠바라든가 남미에서 수많은 보트 피플이 이주를 했고요. 지금도 불법 체류자들도 많은 데다가 며칠 전 뉴스에서도 멕시코계 어린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탈출을 하려다가 숨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 곳이기도 하죠. 네. 이 작품 제목이 핑크 플라스틱 루어인데요. 네. 이 그림 속에 보면은 플라밍고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 헤르난 바스 그림에는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나 이 플라밍고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플라밍고가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 우아한 자태. 예, 저도 네. 동물원에 가면 풀멍이라고 플라밍고를 멍하니 보고 있으면 꿈속에 있는 풀멍. 네. 꿈속에 있는 듯한 풀멍. 또 용어가. 네, 그렇습니다. 네. 풀멍을 하다 보면 새로운 어떤 꿈속에 있는 듯한 환상에서 들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죠. 네. 플라밍고가.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플라밍고는 원래 희귀종 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작가의 고향인 플로리다가 플라밍고의 주요 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셋째, 플라밍고는 자연 속에서 수컷 커플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퀴어 축제에 마스코트로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작가가 플라밍고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자기랑 깊이 연관된 지점이 많네요. 플라밍고가 갖고 있는 기호적 의미가. 네, 그렇죠.
인사와의 동행. 근데 실제로 작품을 보면은 붓질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안에서 응축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네 그런 화면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이 장면은 이런 시빈 저항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또 굉장히 차분한. 아, 네. 이 작업의 제목은 더 스피입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홀짝 있는 거예요. 홀짝, 홀짝. 네. 그런데 앞에 더가 붙었죠. 네. 어떤 사건이나 고유명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번역 제목은 스피인 저항입니다. 홀짝 있는 저항. 그럼 누구의 마실 홀짝일 권리일까요? 바로 성소수자들의 홀짝일 권리입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정신병이었어요. 이들이 뭔가 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봐, 동성애자들이니까 저러잖아. 마약을 해도 야, 봐봐. 그래서 스파이들에게도 잘 넘어갈 거야, 애들은.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당시에 이런 동성애자들에게 술 판매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진짜? 네, 아~ 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미국의 새로운 게이 지도부로 뽑힌 청년 3명이 이 스피인, 우리가 정말 바에서 이렇게 간단히 스피인 할 권리도 없냐. 그래서 그걸 문제 삼기로 합니다. 그래서 흘러간 데가 이 줄리어스 바입니다. 한 바텐더가 이들에게 술잔을 막으며 네, 이제 바텐더는 이제 기호적 의미로 손만 네. 이쪽 각도에서 사진을 빵 찍습니다. 그리고 1966년도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실리게 됩니다. 세 명의 이탈자 서빙을 거부당하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줄리어스 바로 뉴욕에 있는 모든 게이들이 집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10명이요. 칵테일은 뭔가요? 한 번 시키면 리턴이 안 됩니다. 다시 따를 수가 없죠. 거기에서 한 10명이 각각 다른 칵테일을 시킨 다음에 저희 개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비폭력 민폐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이제 수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스피닝을 하게 됐고요. 그것은 향후에 스톤월 항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인 1970년도에는 드디어 게이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 혁명적인 사건, 단초, 첫 손잡음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치밀하면서도 뭔가 재치 있는 그러면서 줄리어스 바는 지금도 가면은 정체성이 성소수자들의 하나의 성지로 네, 저기서부터 저항운동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거기에 작가의 회화적 내러티브 상상력이 포함된 네, 아주 단연 돋보이는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눈동자를 아주 강하게 했네. 네. 눈을요? 네. 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두려움과 비슷한. 좀 그런 걸 느껴요. 그쵸, 그쵸.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성소수자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성소수자가 이제 들었으니까 두려움 반, 왠지 좀 거부감도 들면서 눈을 크고 동그랗게 크게 뜨는, 네. 막 그런 장면. 네. 우리 여행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헤르난 바스가 아직 젊잖아요. 젊은 작가인데도 네. 그 역사적 사실들을 되게 깊이 있게 그림에 그려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캔버스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하나 그리는데 정말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보조가 아, 예. 있이 그렸을까요? 사실 그 뭐 현대미술에서는 보조를 쓰는 게 그게 현대미술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계신데 헤르난 바스만 보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고요. 혼자 다 그려요. 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리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몇 년에 걸친 작업도 있습니다. 그림이 그렇게 크면요. 네. 비싼가요? 아, 그게 우리하고 서구의 네. 기준이 살짝 다른데요. 또 무식한 질문이었나요? 아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안 무식한데요. 네. 웃으셨어.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 일제강점기 때 영향을 받아서 크기가 크면은 가격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네. 아주 일제강점기에 그 잔재가 청산이 안 된 거고요. 네. 근데 서구는 크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메시지와 내용과 좀 이렇게 질을 더 중시하는. 그래서 크기가 작아도 뭐 10억을 할 수 있고요. 네. 크기가 굉장히 커도 뭐 1억도 안 할 수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잣대가 좀 다릅니다.
네. 아, 그 차이가 또 있네. 네. 뚜루뚜 갤러리 이 횟수가 거듭될수록 네. 우리 나윤경 씨와 우리 홍경환 선생님의 그 묘한 그 밀당의 질문 있잖아요. 그게 아주 재밌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대본에 없는 질문 너무 좋아요. 네. 아니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입에서 뱉으면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늘 잘했어요. 아, 네. 아닙니다. 다 네. 어떻게 다 미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자, 아직 헤르난바스의 작품을 다 본 건 아닌데요. 계속해서 만나보실까요? 예. 네. 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갈림길 안에서 선택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살았는데요.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선생님들의 오늘의 모습이겠죠. 네. 어, 그래요? 그럼 그렇게 찾고 찾다 보면 어떤 날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를 만나는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받아서 무엇보다 아, 이게 남자 어디서 봤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루 정도 고민을 하고 딱 알아챘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우리 큐레이터님은 퀴즈를 정말 좋아해요. 네. 네. 자주 내요, 정말. 제가 볼 때 모자가 힌트일 것 같아요. 모자? 네. 플럭서스, 백남준. 어? 어, 아실 것 같아요? 옷에 보이스잖아요, 그러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작품은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좀 더 잘생기게 그리긴 했는데요. 네. 요셉 보이스를 그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추정이 됩니다. 거의 천재시네요. 90% 이상. 네. 추정 잘하시고. 네. 와, 독일 작가 요셉 보이스를 네네. 추정하셨다. 네네. 네. 아, 요셉 보이스는 원래는 의사가 꿈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치군의 폭격기 부조종사로 참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슈가 있었던 크림반도쯤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탈출을 하는데요. 낙하산을 폈는데 어머. 제대로 안 펴져요. 그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 만신창이가 된 요셉 보이스를 거둬들인 거는 타타르라는 몽골계 원주민들이에요. 죽을 줄 알았던 그 청년은 결국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향후에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플럭서스 운동을 이끌었죠. 같이 했던 사람이 백남준? 아까 말씀하신 네. 백남준.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작은 새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내려왔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요. 새가? 네, 그렇죠. 어떤 때는 아는데 애써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은 앞에 와 있는데 나한테 품에 안기도록 가만히 지켜보고 기다릴 때가 있고요. 한 번에 거머쥘 때도 있죠. 이것 역시 Choose Your Own Adventure. 예, 우리 전시 제목하고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잘 봤습니다. 참 다양한 작품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작품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민희 씨는 어떤 공통점을 좀 찾아보셨나요? 아까 그 큐레이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작품마다 오리지널 스토리가 있다. 뭐 네. 이런 거 정도 제가 찾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헤르난바스는 문학이나 음악 등 이런 다양한 장르에서 영향을 받아왔는데요. 그리고 작품을 잘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은 그 오리지널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유추해낼 수 있고요. 실존적 경험을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진득하게 다가오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청춘의 고뇌를 그린 헤르난 바스. 네. 요 언제까지? 네, 헤르난 바스 전시회는요. 스페이스 K 강서구에 위치했고요. 서울 전시장에서 5월 27일까지 개최됩니다. 네, 뚜루뚜 갤러리 오늘은 모험 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헤르난 바스의 전시회를 만나봤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기간 안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